자, 모두들 오늘 수업 시작이에요. 국어 교과서 32페이지를 모두들 펴세요.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나? 어라? 어라? 아니, 필통을 안 가지고 왔네. 아, 나 진짜. 댕댕아, 야! 댕댕아, 야! 어, 무슨 일이야? 야, 나 샤프 한 개만! 나도 한 개밖에 없는데. 아, 이번 국어 시간에만 쓸게. 좀 줘봐. 아, 알았어. 여기. 아, 땡큐! 야, 아까 빌려간 내 샤프 이제 돌려줘. 아이, 진짜. 좀만 더 쓰고 줄게. 나도 이제 샤프 없어서 볼펜으로 적어야 된단 말이야. 다음 교시 수학인데 볼펜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? 아, 미안. 오늘만 좀 쓸게. 아, 내가 필통을 깜빡하고 안 가져오는 바람에. 넌 공부 잘하니까 볼펜으로 계속 좀 적으면 되잖아. 부탁 좀 할게. 그럼 내일은 주는 거지? 그래, 내일 꼭 줘. 왠지 안 줄 것 같은데. 아, 거참 되게 돌려달라 그러네 진짜. 차별아! 오늘 내 샤프 돌려주기로 한 거 알지? 아, 물론이지 댕댕아. 근데 이거 어떡하지? 무슨 일인데? 아니, 그게 샤프를 집에 두고 왔네. 이걸 어쩐담? 뭐라고? 아니, 오늘 꼭 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버렸네. 내일은 돌려줄게, 댕댕아. 그럼 난 오늘 뭘로 적으라고? 그리고 그거 우리 아빠가 나 생일 선물에 사준 거란 말이야. 아이, 거짓말 치지만 무슨 아빠가 생일 선물로 샤프를 사줘. 어쨌든 오늘만 좀 이해해줘. 야, 리아야. 너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수학 교과서 좀 빌려도 돼? 나 어제 문제 좀 복습 좀 할게. 근데 오늘 5교시 수학 시간인데. 아, 그 전에 돌려줄게. 넌 필기 안 해서 문제 보기 쉬워서 그래. 그리고 지금 3교시잖아. 진짜 이게 왜 그래, 진짜.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알았어, 알았어. 가져가. 네, 고마워. 자, 이제 수학 시간이에요. 모두들 책 펴세요. 수학책이... 맞다. 차별이한테 있지? 차별아. 차별아! 내 책 좀 돌려줘. 어? 차별아! 내 책! 차별아? 차별아! 차별아! 아이씨. 야! 빨리 내 책 내놔. 진짜. 야, 김이야, 여기 이름 안 보이냐? 어? 수학책에 차별이라고 쓰여 있잖아. 내 책이야. 야, 이건 내 책이야. 내 책 내놔. 야. 어허. 거기다 두고 있는 김이야, 너 나와. 응? 수업 시간에 누가 떠들래? 너 나와라. 응? 아니, 선생님 차별이가. 빨리 나가. 시끄러워 죽겠어. 빨리 나가 앞으로. 어? 빨리 나오라면 나와. 못 나오냐? 이 녀석 교과서도 안 가지고 말이야. 떠들기 말하고 말이야. 이 녀석이. 넌 왜 울고 있냐? 너는 왜 화가 났는데? 차별이가 내 책 까먹고 안 돌려주잖아. 나도 내 샤프 가져가고 아직도 안 주고 있어. 아빠한테 생일 받을 건데 사빈이네 친구도록 안 돌려주고 있어. 뭐? 너도? 야, 너도?
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. 물건 빌려간 거 안 주는 참 못돼 싶어도 혼내주고 싶어. 어, 굉장아,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. 뭔데? 어, 교과서 좀 빌려가도 될까? 응? 오케이! 가져가! 고마워! 꼭 돌려줄게! 차별아! 넌 이제 큰일 났어! 다음 교시 과학이네? 근데 또 교과서를 안 챙겼네. 이번엔 누굴 걸 빌리지? 김연은 저번에 당해서 앉을 거고, 탱댕이? 그래, 탱댕이 정도면 왕중에서 또 빌려주겠다. 야, 탱댕아. 야. 응? 나 과학책 좀, 나 예습 좀 하게. 어, 아, 안 되는데. 다음 시간 과학이잖아. 아, 줄게. 나 예습 좀 하게. 곧 있으면 중간고사잖아. 진짜 줘야 된다. 아, 진짜 준다니까. 뭐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쪼잔하게 그래. 너 그렇게 쪼잔해? 마음이 그렇게 얇아? 어, 너 그릇이 그렇게 작은 놈이야? 아, 진짜. 아, 알았어. 여기. 진짜 빌려줄 거지. 고맙다. 고마워. 이걸 또 빌려주네, 멍청한 녀석. 차별아, 이제 줘야 돼. 곧 과학 시간이잖아. 아, 쏘리. 안 주면 진짜 큰일 나. 빨리 줘. 아, 미안. 나도 과학책이 없어서 오늘만 좀 빌릴게. 뭐? 난 그럼 어떡해. 아, 알아서 해. 쏘리. 너 진짜 큰일 날 텐데. 야! 댕댕이! 며칠 전에 교과서 빌려놓곤 도대체 언제 돌려주세요? 야, 진짜 미쳤냐? 응? 아, 미안! 아니, 난 주려고 했는데! 주려고 했는데? 제가 가져가서 안 줘! 아! 대체 누가 말이야! 누가 이 왕일지님 책을 안 되겠죠! 여기에! 그러니까 일진아, 저 차별이라는 애가 자기 과학책이 없다고 옆반에 아무나한테 빌려오라고 차별이가 댕댕이 보고 시킨 거야. 야, 내가 언제, 니네 왜 거짓말해? 그렇구나. 그러면 애가 내 과학책을 꿀꺽 가려고 한 거네. 아니, 난 이 것들은 몰랐지. 넌 안 되겠다. 나랑 나와. 아, 아니야. 진짜 미안. 아, 진짜 미안. 진짜. 어, 진짜. 나랑 나와. 아, 진짜 미쳤냐? 어, 아니. 아, 진짜 미안하다니까. 아, 제발. 아, 진짜. 아. 그러게, 물건 썼으면 바로 돌려줘야지. 리얼 크크. 너는 진짜 안 되겠다. 맞아라, 영풍진 거다.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